네. 월말결산을 처음 아마 참여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쵸? 마이크, 핸드마이크 이제 12개로 늘었으니까 이제 다들 오늘 월말결산부터는 여러분들 프론트를 좀 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프론트를 켜놓고 가는 것보다 마이크를 12개로 늘렸기 때문에 프론트를 켜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멀어요. 네. 들어와서 앉아주세요. 마이크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오늘 월말 결산부터는 프론트를 꺼놨기 때문에 와우.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냥 얘기하시는 거안 들어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마이크도 추가가 된 건가요? 네, 12개로 추가됐습니다. 와, 많이 됐다. 아니, 대표님 유치 땅 옷을 안 잠궈요, 계속. 어디죠, 유치 땅? 여기요. 뭐야? 아니. 아, 야, 뭐해? 찌찌 다 보여요. 아니 근데 아니 안 빨개지진 않아. 뭔가 야, 보통이면 야 민망 이래야 되는데 야, 너 가슴 근육 좋다 막 이런 느낌이지. 야, 너 가빠 좋다. 뭐. 맞아. 아 어디 갔어? 예. 네. 안 들린다고 하죠? 그쵸? 여러분들 핸드 안 잡으면 소리 안 들어갑니다. 네. 네. 프론트 한번 켜줘 보세요. 아직 애들이 프론트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프론트 한번 켜줘 보세요. 켰나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튄 게 낫나요? 자, 프론트를 왜 오늘부터 끄고 하려고 했냐면 오늘부터 뭐가 추가됐죠? 꽃가루가 추가됐어요. 꽃가루 소리가 거의 샷건 터지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놀라 자빠질 건데 프론트를 켜놓으면 시청자분들도 놀라 자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크길래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니 시청자들도 한번 들어보게 그러면. 맞아요. 자, 참고로 지금 꽃가루 없고요. 소리만 듣는 건데 제가 신호하면 얘들아 지금 귀 막으면 안 돼. 그럼 조금 있다가 니네가 안 막아서 터지면 더 놀래니까 차라리 들어봐. 네. 마이크 끄고 그 정도예요? 무섭지? 자, 프론트 켜놔주세요, 차라리. 프론트 켜고 들려.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자, 만 개 때는 안 터지고요. 너무 그러면 너무 정신없어서 최소 2만 개부터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개가 뭐 많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3위 1은 해주면 안 돼요? 아,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생방 들어가면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터트리지 마. 아니야, 두 개 다 해줘. 자, 3위 1 해드릴게요. 귀 막지 말라니까 지현아. 지금 귀 막으면 생방 때 터졌을 때 놀랜다고. 그냥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았지? 네. 귀 막지 말라고. 자, 준비하세요. 자, 꽃가루 안 나옵니다. 3, 2, 1. 자, 이 정도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니, 저희한테 진짜 커요. 저희한테 진짜 커요. 그게 왜냐면 이게 그 꽃가루가 여러분들 향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적게 들릴 수 있지. 그러면 진짜 작게 들리나 봐요. 유진이 형 방구 소리보다 작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 프론트는 그 소리를 배출할 수 있는 게인이랄까 이런 어떤 값이 입력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소리에서 막았을 거고 저희는 생으로 들은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프론트를 켜놓고 가도록 하고요. 자, 벌칙조분들 오늘부터 기억해 주세요. 꽃가루가 한번 터지면 꽃가루를 누군가 채워 넣어야 되겠죠. 꽃가루 터지면 양쪽에 꽃가루들 있고요. 종이기 들어와 주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 누구나 벌칙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장난치기 해봤어. 네. 종이가 들어와서 이쪽부터 어느 정도 꽃가루를 넣어야 되는지 본인이 직접 보여주세요. 네. 이건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넣는데. 자, 앞으로 나오셔서 종이 씨 앞으로 나 화면에 보여주세요. 와, 찌개 손길. 네. 한 주먹. 네. 집어 넣는 거 보여주세요. 한 움큼 넣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넣으시면 돼요. 끝이에요. 진짜 대포네. 네. 그리고 저쪽도. 재사용 금지인가요? 재사용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닥에 떨어진 걸 다시 집어넣으면 그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이 꽃가루에 조금이라도 묻어서 여러분 얼굴을 다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저건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요미냥 어딨죠? 네. 자, 요미냥 경고합니다. 오, 이 뭐예요 하면서 얼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보십니다. 뭔지 알죠? 구멍만 보면 신나갖고, 우와, 애기들 보면 콘센트에 손가락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 많은 애들은 다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천장으로 해놨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무조건 다가오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말달리자 시그가 있는데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말달리자 시그가 터지면 이쪽 승마기구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 말을 타시고 채찍을 드시고 좋다. 밑에 있는 모자를 써주시면 제가 이걸 켜드릴 거예요. 돈바시 한번 타보시겠어요? 네. 오, 채찍 한 모자 하나 써주시고. 네. 이거 미리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와우. 느낌 있다. 근데 저거. 우와. 승마기구 어떻게 타야 되죠? 옆으로 타야 되나? 어, 재밌다.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돌아올려. 재밌겠다. 말을 탄다. 히어 해도 히어. 치마 입으신 분들은 탈 때 그렇게 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아, 네. 아 너무 싫어. 아, 근데 너무 하기 싫을 것 같아 이거. 뭐 있다. 카우보이 모자가 왜 없죠, 기레민 씨? 누가 가져갔으니까 없겠죠. 기레민 씨 왜 카우보이 모자 갖고 배달의 민족 모자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데 네. 누군가 저를 낙오 시켜서 그때 충격으로 이제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거 저 시그가 살지 안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재밌어서 살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유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많다. 진짜 완전체 막 찼어요. 자, 그리고 7번 카메라 한번 배쳐주세요. 7번 이렇게. 와. 그래서 가유씨 저 검은색 테이프 위로 올라가 보세요. 한 번씩 7번 해줄 텐데 요걸 하는 이유는 중간에 뭐 효과가 터지거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네,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자, 밑에 검은색 테이프 보이시죠? 저기에 쓰셔야지 좀 그래도 리액션 할 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번. 자, 2번. 자, 3번. 자, 4번. 그렇죠. 네, 6번.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2번, 3번 켜질 때 빨간불 들어오죠? 네. 여러분들이, 그, 다른 엑셀 이렇게 볼 때 막 카메라 눈 마주치는 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네. 이런 거 되게 안 이뻐요.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2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어요. 이런 거 되게 안 멋있어요. 정답! 뭔지.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앞에 보고 시그를 하세요. 네. 네, 되게 좀 아마추어틱하니까. 네. 네.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잠깐만, 터미널 식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구죠? 지각이요. 지각 씨 앞으로 나오세요. 지각 씨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지각 씨,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X자 위에서. 자, 4번 바꿔주세요. 그 제가 터미널 식은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밑에서 찍는 게 제일 좀 예뻐 보이긴 하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혹시 뭐 터미널 식 한번 줘 보세요. 그 감독님 생방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잠시만요. 치땅아 앞으로 나와봐. 들어가 주시고. 지각 씨 고생했어. 치땅아. 그 이 옷으로 4번 카메라 좀 위험할 거 한번 볼게요. 4번 줘봐요. 아니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너 나중에 시집 못 갔다고 나 막 법적. 자, 판사님 저는 이 옷을 입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배가 조금 보일 뿐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뭐죠? 팬 서비스 이런 거 할 때 점프 하시죠? 네. 그때 점프 이후에 네. 어떤 그 노출 사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니.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프를 했는데 뭐 다른 것도 뽕이 막 차오르고 막 이러면? 이게 CK여가지고 그렇게 막 속옷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배 정도입니다. 배 정도. 어쨌든 나중에 뭐 이거로 인해서 뭐 장가 못 갔다고 저희한테 뭐 법정 저희 안 받아줍니다. 장가 인정.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10시에는 특별한 남자가 오죠? 네. 네. 오늘 10시부터 최현준 씨가 이제 본격 비비고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애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지 지금 여기에서 월말계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제 없죠? 네. 제가 봤을 때 최간에하고 최초로 보통 월말계산 할 때는 처음 하는 신입이 있었거든요. 지금 최초로 다 해본 사람들. 유 경험자들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두 번 참여한 연진이 앞으로 마초 앞으로 그다음에 그나마 덜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죠? 둘뿐인가요? 네. 네. 두 분 한번 카메라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분을 나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 가끔 뭐 숙명이나 이런 거 할 때 두세 명씩 하시죠? 네. 그러면은 숙명할 줄 다섯 명 여섯 명도 하시나요? 네. 그러면 진양이 앞으로 세 명이라고 생각하고 숙명 한 번만 틀어주세요. 숙명은 다섯 명. 숙명 다섯 명. 다섯 명 한번 나와주세요. 예린이. 내가 뭔데? 예린이는 키가 더 크고 있는 거니? 자 숙명 한번 주세요. 이거 감독님 숙명할 때는 2, 3번 카메라보다는 차라리 대형이 있으니까 1번 혹은 6번 위주로 가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안 맞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 정도는. 네. 자 162학 분들 한번 나와주세요. 민가요. 162학. 양파. 다람이. 162학. 160 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2학 분들 좀 나와주세요. 다섯 명. 네. 네, 숙명 한 번만 더 주세요, 여러분들. 자, 미리 잡아보는 겁니다. 괜히 들어갔을 때 욕 안 먹게.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안 맞죠? 안 맞죠?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춤 잘 못 추는 거 아시죠? 네.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핑크레이디 하시는 돈반 씨랑 기레민 씨랑 세 명이 하던데 핑크레이디 할 때 도와주잖아요. 조이가 한번 도와줄래? 아. 핑크레이디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핑크레이디 왜 네가 센터인 거야 도대체 원장신 것 같다고 원장하고신 원장신 것 같다고 오늘 축하 타이거요 비싼 거라 비싼 거 핑크레이디 오빤 왜 이래 오빤 왜 이래 허가지 왜 이래 저기 왜 이래 거기 왜 이래 언니 왜 저래 거기 왜 이래 언니 왜 이래 30cm래 머리 왜 이래 30cm래 머리 왜 이래 야. 야. 그 우리 동바 오늘 의상 벌초 갔다 왔나? 아니 오빠 머리는 감고 와야지 다 기름 떡 쪘어 몰라요. 웻? 웻이 아니라 웻이겠지. 자, 방금 그리고 어퍼그 보셨죠? 네. 네. 어퍼그 이게 이렇게 나왔다가 한번 하고 바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바로. 네. 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잘 효과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양팡씨 앞으로 나와서 그 한마디 터질 게 있죠. 그 한마디 4천 개 주세요. 눈물 보여주나? 눈물쇼. 아, 오고언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고 언니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늘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있습니다. 오구 언니 이렇게 저를 끌어올려 주시는 만큼 제가 최근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정진할 수 있는 양방이 되도록 할 테니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늘 고맙고 늘 같은데? 감사합니다. 진짜 터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사랑해요 오구 언니. 네. 대본 써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기계야 기계.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바닥에 살짝 깔렸었잖아요. 네. 네, 요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세요. 뭐 마이크 터졌을 때나 이거 리액션 할 때 있다는 거. 네 산식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분방 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뭐 더 알려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네. 네, 진선이 형 뭐 그거 혹시 오늘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하고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자 없으시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말 결산 이제 벌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양팡 씨 할머님 댁 맞죠? 외갓집이요. 외갓집 외할아버 외할머니 댁. 네 마이크. 네. 외할머님 댁 맞죠?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집을 지금 큰 외삼촌께서 하고 계시는데 네, 외갓 저희 큰 외삼촌을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동네 이장님도 하셨었고 그리고 그 통영 전체 수협의 대빵 자리에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는 찾으면은 다 구할 수 있다고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민 형한테도 제가 부탁을 해보고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양팡 쪽에서만 좀 원래 일도 없다 그랬는데 일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번 월말에서 남자 포함해서 4명은 경상남도 통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양팡이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그때 경주 내려갔을 때 그 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대절을 해서 새벽에 내려가서 농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일을 제가 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평상 만들기부터 뭐 비닐하우스 만들기까지 해서 그냥 노동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방송은 양팡 방송으로 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만약에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네. 본인이 벌칙이 되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벌칙이 아닌데도 이제 저희 집을 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양팡 씨가 안 가면 저희는 양팡 씨 그 외갓댁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 뻘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도 같이 가시나요? 저는 그때 일정이 있어요. 대표님도 가시지. 그 네. 일정이 맞는 날로 맞춰서 가는 건 어떠세요? 아니 제가 통영 쪽에 안 좋은 저기 추억이 있어서 아... 예? 네? 전 여자친구가 통영 사람이어서 마주치면 또 큰일이 나서 하필이면 예? 하필이면 통영 400만 개 넘으면 저도 가겠습니다. 오늘 통영 콜? 바로. 네 오케이 콜? 전체 400만 개 넘으면 저도 통영 갈게요. 와 네. 뭐 시킬 때 갑자기 뒤에 빠져 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벌칙장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가는 거죠.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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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아니 막상 가면 일은 해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400만 개 넘으면 저도 같이 내려가서 나 이제 공약을 세우네 나도 이제. 아 나 진짜 살다 살다 나도 공약을 세우네. 알겠습니다. 400만 개 넘으면 저도 내려가서 노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야 그럼 월말 결산 노동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린팀이랑 같이 한강도 뛰어야 되고 와 멋있다 대표님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의 대표님 와, 진짜 네. 대표님이 진짜 최고네 저희 월말에서 끝나고 바로 뛰려고요 좀 빨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야, 멋있는 대표님이지 미치겠다 진짜 바로 뛰려고요 알겠습니다. 벌칙은 언제예요? 네네? 벌칙은 아 벌칙은 기레미씨 유럽 못 가게 제가 아 벌칙은 뭐 월초에 할 테니까 만약에 하시더라도 벌칙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기레민 씨 제가 경고하는데 벌칙 들어가 본 적도 없으면서 자꾸 그게 기만입니다 짜증나 기레민 지안 진짜 우 어? 아, 벌칙 왜요? 아니 저도 이번 달에 큰일 나가지고 절대 안 믿어. 우리는 다 진짜 아 오케이 렘이 다운 기레민 씨 이번 달 몇 등도 못 할 것 같아요 10등도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10등 안에 드셨을 시 상금은 제가 다 먹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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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왜 대답이 자 반대로 기레미는 기만이다. 대표님 저 진짜 위험합니다. 손. 저요. 진짜 기만입니다. 자 입맞춰. 이번 달 몇 개 받았어요? 저 이번 달 39만 개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위험합니까? 제가 이번 달 개인 방송 좀 많이 챙기지 못해가지고 네네. 혈당 모으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네.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오케이. 하윤진, 네. 왜 위험합니까? 저는 이제 풀타 선생님들이 이번 달 몇 개 받았습니까? 58만 개 받았어요. 58만 개 받았는데 왜 위험합니까? 다들 이제 또 바쁘신 분들 많고 못 오신다 네. 하셔가지고 네.
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기만자들. 요민영 씨 위험한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도 두 돈반은 어제 땄습니다. 두 돈반은 어제 제가 만개 차이로 땄습니다. 오늘 월말결사 긴장해. 너 따줄게. 알겠습니다. 네, 우선 월말결사 저희 PPT 보고 나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 정말 열심히 해왔고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최근에 어떻게 멤버들을 해왔는지 PPT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우선 이번 달 전대요. 391만 3천여 개의 별풍선을 받았고요. 저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한 월말결사를 빼니까 약 140만 개가 나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터진 것 같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누적 시청자 숫자는 197만 9천, 예, 약 200만 가까이 나왔고요. 최고 시청자 숫자는 7,960, 그리고 한방맨 유닛은 19회, 그리고 총 방송 시간은 154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우, 최군업! 최군업, 역시 대표님!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안이겠죠? 지안이 이번 달 100만 개를 넘었네요. 100만 역회! 와. 합방빈 유닛도 17회, 그리고 방송시간. 아, 방송시간이 좀 짧네요, 지안씨. 네. 네, 마이크 잡고. 이번에 그 추석 때 좀 며칠 내려갔다 오고, 아. 그린팀도 RGB 대전하면서 많이 못 켰습니다. 많이 못 켰는데 100만 개를 받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80시간에 100만 개? 시급이 멋지다. 멋지야. 늘 얘기했듯이 100만 개 처음 찍었죠? 네. 다음 달도 찍는다는 목표로 가지 말고. 네. 네, 그러면 스스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좋습니다. 지한씨. 지한씨 누구한테 맞았나요? 아, 왜요? 눈 한쪽이 부은 것 같은데요. 한 달째 복싱 그, 뛰다 오셨나요? 그게 아니라 한 달째 눈에 쌍꺼풀이 안 잡히고 있어요. 어.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안이 고생했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가요인데요. 이번 달 38만 2천 개 누적 시청자 숫자가 많이 올렸네요. 19만 6천 명. 와! 최고 시청자 1,500에 방송시간 97시간에 합방을 무려 23번이나 진행했네요. 너무 많이 했다. 한마디 하시죠. 이번 달 어떤 달이었는지. 아, 네, 저도 추석도 이번에 쉬기도 하고 RGB 대전도 있어서 많이 못 찍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번 달보다는 누적 시청자 수가 반으로 줄긴 했어요. 네, 또 다음 달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뭐 RGB 대전이 있어서 맞죠, 사실 맞죠. 뭐 개인 방송 시간이라든지 누적 시청자 숫자는 팀장이 아니고서는 아, 좀 이해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별풍선 38만 개 선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요 씨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가요 씨는 저희 최근에랑 오래 있으니까. 네. 옛날 작년 최근에 같으면 38만 개 받았다 그러면 야 하는데 지금은 평균이 60만 개라 따지고 보면 최근에 하위권이세요. 그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 인생풍 뚫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뭔가 느낌이 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평균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들어오는 신입들도 이거보다 더 찍어야 되나 부담감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일단 부담감 내려들고 아 근데 오늘 네. 입은 의상에서 네. 뭔가 오늘 월말결산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뭐해 뀨 뭐해 뀨 네. 하트 뷰 일단 한번 감상드릴게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하트네요. 하트예요. 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가면 이온데요. 별풍선 50만 개 넘겼고요. 어우 방송시간 100시간 넘겼네요. 그래도 이요 휴로 끝낼 거예요. 오디오를 아 이번에 네. 개인 방송도 그렇고 합방도 그렇고 많이 저조할 줄 알았는데 RGB도 그렇고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조금 더 달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예? 요 정도만 하세요. 아. 네, 잡았을 때 100시간이면 이호 씨 할 만큼 한 거예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체력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요? 요새 운동을 또 버핑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버킹을 했다고요? 버핑 아 버핑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번에 그 비키니 하면서 네네네네 아 벌크 아니 잠깐만 앞으로 나와볼게요. 그러고 보니 오늘 굉장히 야해요. 시스루네요. 검색 아니 이현이도 터미널 맞춘 룩인데? 언더부 위후로 뭔가 변화가 있었어. 아 뭔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겁니까 요즘에? 아니 외모는 아니고 네. 몸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조금 기초 대사량도 오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운동하니 너? 운동해요. 맨날 해요. 무슨 운동하니? 헬스. 그래? 예, 그 무게 실어가지고 예. 합니다. 아, 웨이트를 해? 예. 오. 그 10kg씩. 정말? 예. 오. 진짜 운동 꾸준히 해. 계속 이쁘다. 그러면 같이 합시다, 대표님. 그래, 우리 집으로 와. 네. 어, 그래. 감사합니다. 어, 수고했습니다. 이번 달도. 자,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으로 가면 채연인데 어이구야 140만이야? 140만? 야 뭐 월말 결산 혼자 한 거야 따로? 아 이번 달에는 좀 역사적인 좀 기록을 세운 달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또 방송하면서 기록 깰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 좀 봐 눈 좀 아니 심지어 별풍도 별풍인데 최고 시청자 2만 5천에 누적 시청자 42만 7천. 와. 팀장님. 야, 이번 달은 채연이한테 좀 남다른 달이었겠다. 그렇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또 그 도전의 결과로 이렇게 보여 금배지도 세 개 됐죠. 네, 세 개. 어 잠시만 그 옷은 제가 엊그저께 입었던 쌀자루 포대 옷 아닙니까? 아 그거 주셔가지고 제가 리폼해가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어쩐지 그 옷이 리폼이 됐군요. 아 그리고 채연이도 금배지 세 개잖아. 이제 목걸이로 바꾸거나 뭐 팔찌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는 얘기해주고 네. 양팡 팬분들 양팡이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굴한 줄 아나 봐요. 양팡이 지금 파이브스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뭐 티파니 앤코가 됐든 아니면 뭐 까사 뭐고 그거 그, 까르띠에가 됐든 까사 블랑카라 하려고 그랬네. 근데 아직 한 달째 말 안 해서 제가 지금 못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팡이 개인 방송 열면 빨리 대표한테 얘기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금이 좋대요. 아 근데 그런 명품들이 좋은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금이 아니고 도금이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좀 가치가 상실되는 느낌이라. 네, 그리고 또 너무 죄송하잖아요. 500만 원은 좀 그럼 네 돈 내고 하세요. 죄송하면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금 다섯 개 반납하고 그럼 내가 다섯 돈짜리로 새로 만들어서 줄게. 그치? 왕배지를 하나 만들어줄까 그러면? 아니 왕 머리핀 이런 거 해줄까? 머리핀. 싫지? 그냥 브랜드 가시죠. 오빠도 한번 들어보고 보겠습니다. 알았어. 오케이. 자 채연이 이번 달 고생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조연이네요. 조연이. 우리 심심 명량. 37만 2천 개. 방송 시간 뭐 전체적으로 조연이도 RGB 대전에 영향을 받은 이번 달이었네. 그치? 어떤 영향? 아무래도 방송 시간도 100시간 어떤 영향? 아니 어떤 영향? 이호병 걸렸어? 아니 네? 아니 어떤 영향이신지. 아니 RGB 그러니까 방송 시간도 100시간 안 넘었고.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개인 방송을 100시간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 겜방을 좀 네, 못 켜가지고 네, 100시간 좀 못 채웠는데 다음 달에는 좀 해가지고 100시간 무조건 외우세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마지막 겜방송에서는 이제 정신 차려보고 대표랑 런닝메이트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잘 마무리됐다면서요. 네 근데 진통제 먹고 네. 그러면 주사 한 대 맞고 가려고요 대표님한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통영 가서 뛸까요 그러면? 통영이요? 아, 예. 제가 통영을 왜? 자신감! 제가 통영을 왜? 자신감이 아니에요. 안 가겠다는 마인드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힙합이지. 알겠습니다. 자 조연이도 고생했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예린인데요. 아이고. 예린이도 61만 개를 돌파하고요. 뭐 나머지도 역시 RGB 대전에 영향이 있었겠죠. 예. 한마디. 내 꿈은 예린이야 진짜. 나도. 개인 방송 이번 달 많이 못 챙긴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챙긴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저번 달 100시간 했었어. 다음 달도 이렇게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도 뭔가 널 부러워할 것 같아. 와 대단합니다. 네, 근데 뭐 그 또한 지 매력이니까 고생했다고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은 다홍이겠죠? 다홍이네요. 다홍이도 야 다홍이는 진짜 꾸준한 다홍이네요 진짜. 아니 이번 달에 또 그린팀 저희 또 RGB 대전에 있어서 비방회의를 좀 하느라 네. 유닛을 많이 못 챙겨서 아쉬운데 10월달은 네. 유닛을 좀 많이 챙기고 겜방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풀단 만감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홍 씨는 혹시 큰 빚을 졌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걱정이 될 정도로. 아니, 몇, 방송을 뭐 140시간 이상, 이하로 하면 깡패들이 찾아와서 막.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네. 120시간 이상 안 하면 겜방 팬들이 뭐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크루 들어오기 전에도 항상 방송 시간이 평균 이 정도였어가지고 200시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홍 씨 그러면 제가 되면... 아프리카 얘기해서 아프리카 네. 점검하는 거 미리 스케줄 공유해 드릴까요? 네. 그때 미리 좀 쉬게. 네.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언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100시간 안 넘으면 극대 노들 하시더라고요. 예린이는 예린이고 나는 나고. 질의 여왕 대 양의 여왕. 어. 맞아 맞아. 어떤 느낌인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김순지입니다. 네. 야 순지 킴 100시간 딱 찍고 합방도 30회 넘게 하고 별풍선도 75만 7천 개고 아 뭔가 진짜. 진짜 얼굴처럼 뭔가 다각형 어떤 에이스네요. 그만하세요, 김건모 씨. 미안해요. 자, 이번 달은 어떤 달이었나요? 아, 예. 제가 8월 달에 좀 장기 휴방을 하고 와서 그런지 9월 달에 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고 어, 일단 별풍선도 이번 달에 또 인생풍 받게 돼서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합방이랑 유닛 방송을 조금 열심히 왜요? 뭐 저거 왔니? 아 화면 보고 있네. 어 그래 그래. 제가 열심히 했는데 또 30회 넘어서 너무 좋고 또 100시간이 전 비번방 한 번 없이 그냥 순수 방송 시간으로 100시간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면 비번방으로 순수 방송 시간을 늘린 년들은 어떤 년들인가요? 분들이죠. 하지만 저 스스로 이제 비번방 없이 100시간 채워보자 하는 제 스스로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광역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인 줄 알았어요. 흑백 요리사의 그 백 요리사인 줄 알았어요. 요리하러 그 급식. 백수저 백수저. 급식대가. 급식대가는. 예 아닌가요? 흑수저예요. 아 흑수저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 정지선. 중식. 중식 여신. 중식 여왕이에요. 아, 그, 아 그래. 아예 안 보셨네. 좀 이따가 바스 만들어드릴 테니까 아, 눈 감고 먹어볼게요. 아, 바스 만들어드릴 테니까 하여튼간 눈 가리고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김순지 씨도 이번 달 너무 고생했고요. 어, 김건모 씨 안녕하세요. 김건모 씨.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둔밤 최간의 개인 방송 별풍 꼴찌 하지만 25만 7천 개. 네. 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누적 시청자 30만 명이 넘었고요. 와 뭐야? 방송 시간도 113시간을 넘겼고 합방 및 유닛도 35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야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아 마지막까지 민양이를 밑에 두고 끝냈어야 됐는데 요 민양을 못 따서 다음 달엔 따줄게. 아 일부러 둘이 같이 앉은 건가요? 아니요 지혜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게. 그래요? 항상 저는 이 자리인데 어. 민양이가 동반오빠 항상 경계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민양 씨는 코 최근에 뭐 포항제철소 갔다 와서 금이 뭐 이렇게 예. 요즘 이제 뭐가 튀었나? 에스파나 아이돌들이 많이 붙이길래 저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에스파나 아이돌들이 붙여요 그런 거를? 에스파 같은 아이돌 분들이 많이 붙이시길래. 아 그래요? 예쁘다. 뾰루지난 거 박은 거 아니죠 그 패치로? 아 그 염증이 아직 안 곪아가지고 나중에 자려고요. 오 좋습니다. 야 이제 티키타카도 되네요 민양 씨. 맞습니다. 아, 예, 혀 좀. 네. 좋습니다. 예, 돈만이도 이번 달 고생했고 이제 최현준이 또 복귀를 하니까 남자들이 더 으쌰으쌰 해야겠죠? 예. 예 추들이 좀 더 으쌰으쌰해서 더 재밌는 거 예.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팡인데요. 농사다 진짜. 130만. 야, 진짜 완벽하네요. 예, 별풍선 누적 시청자 최고 시청자 방송 시간 합방. 예. 그렇습니다. 저기 했다가 가로 열고 하나 넣을 걸 그랬어요. 사고침 이렇게. 근데 이제 예? 사고가 있다면 잘하는 예. 날도 오겠죠. 아 그럼요. 사고를 덮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 이번 달 우리 양팡이한테는 어떤 달이었는지. 예. 이번 달 굉장히 그 이번 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레전더리 5시간 동안 즉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맞아. 9월 달에 포문을 열었는데 끝날 때까지 울면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눈물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더 하도록 그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이제 대표랑도 비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니까 더 스토리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바씨 에어컨 좀 켜주세요. 나 좀 더운데 켜도 되니? 그치 그치 나 생각보다 좀 덥다. 왜 혼자 한겨울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덥게 입으셨어요? 발도 통풍 하나도 안 되는 구두 신고 오시고.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은첸 갖고 왔습니다. 저도 오늘 싼 거 오시죠? 축구 유니폼. 전북 현대. 저 별풍선 터지면 저도 옷 갈아입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앙팡이 너무 고생했고 이번 달 저랑 개인적으로 이번 달 저랑 좀 많이 비벼봅시다. 술 먹방 하지 말고 진짜 그런 걸로 말고 뭔지 알죠? 콘텐츠로.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기레민 씨입니다. 자, 56만 개를 넘겼고요. 눈에 띄는 건 누적 시청자 수도 높고 최고 시청자 수도 높고 합방도 못 준수하고 방송 시간은 역시나 100시간을 못 채웠지만 그래도 RGB 대전을 감안하면 뭐 나쁘지 않은 네. 수치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달 어떤 달이었습니까? 이번 달 비키니도 하고 코스프레도 하고 RGB도 하고 뭐 추석 때 대표님이랑 아, 네,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왜요? 예? 찔려서 그래. 아. 많이 찔리시네. 아니요. 네. 아, 그리고 네. 랜덤 여행도 가고 일정 많이 했는데 되게 알차고 진짜 정신없이 흘러간 9월인 것 같습니다. 아, 아버님 얘기는 레미니가 그때 이제 고해성사 때 살짝 얘기한 게 저는 약간 진짜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이 한두 번 나온 건 이제 재밌네. 시청자들도 계속 얘기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방송에서 기레민 씨 아버지 얘기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아니 미친놈도 아니고.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거 말씀드리고 왜냐면 저도 가족 노출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아버님께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 아 공약이 아버지랑 방송이에요? 아 제가 5위 안에 들면 아빠랑 개미 과학 기지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개미 과학. 아니지. 그럼 재미없지. 아빠랑 둘이 술 먹방이 재밌지. 아 그건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의 공약이 그랬다고 하고요. 이번 달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민양이네요. 자, 꼴등을 탈출을 했고요. 26만 9천 개. 그리고 방송 시간 그래도 딱 100시간 채웠네요, 민양이. 네, 맞아요. 비번방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추석 때 제주도 안 내려가고 그래도 계속 개인 방송 챙기려고 노력 많이 했고 또 이번 달은 또 레드팀이 또 우승을 해가지고 뜻깊은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고 시청자 수 합방. 민양이 그리고 이번 달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뭔가 콘텐츠 좀 주도를 해서 네.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네, 맞아요. 잘 안 되지 근데. 아 근데 또 언니들이 또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평타는 치는 것 같습니다. 평타요? 네. 아닙니까? 아닙니까는 뭐야? 청문회야? 아니면 평타를 쳐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평타라고 하니까.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문데요. 자, 별풍선. 야, 52만 6천 개. 이게 또 그린팀 하면서 이게 한 16만 개 그 정도는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와 진짜? 아니야 아, 주변에서 가는 거야? GLC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밤 11시에 전화와가지고 벤츠 산다고 막 전화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방송이어서 그냥 호로 끌려고 한 거죠. 요민향 씨? 네. 벤츠 타는 남자친구 어때요? 벤츠 타는 남자친구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매우 좋죠. 다람 씨? 벤츠 타는 남자친구 어때요? 아니요. 채모 오빠면 싫어요. 아 채모 오빠면 네. 싫어요? 네. 채모 오빠가 뭐 타면 어울릴 것 같아요? 마이크 잡으시고 자꾸 채모 오빠 아 엮지 마요? 아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네. 저 채모 오빠랑 안 사귀어요.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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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고정은 긍정인데 미안해 자리 좀 바꿔줄까? 뭐지? 엊그저께 동탄에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딱 그렇게 입고 있었어요. 다람 씨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무는 장난이라는 거죠? 진짜 차 바꾸는 게 아니고? 아니요. 차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고 있고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모닝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모닝을 폐차를 좀 어떤 식으로 재밌게 할까 컨텐츠로 좀 차 다 때려 부수고 진짜로 중고나 뭐 아니면 리스나 신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닝 폐차면은 흥국이나 네. 그 심건호 이런 애들 부르면은 그냥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해서 그리고 네? 예. 예. 그 셀파이프 들고 부숴야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번에 또 50만 개 이거 넘은 것도 너무 그린팀 때문에 또 팀전하면서 팀전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계속 50만 주변에 농구길 너무 돌려가지고 아 너무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번 달은 20만 개 못 받게 제가 녹음기 돌려드릴게요. 20만 개 못 받. 네. 어, 그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달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 당연하죠. 그래요. 네, 이왕 받은 김에 더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와, 진짜 네. 높다. 뭔가 근데 어우 야 좋다. 최고 시청. 야 저것만 보면 메이저야. 맞아. 여러분들 맞아. 저 지표만 보면 메이저 BJ야. 맞아. 맞죠. 어 왜냐하면 방송도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어. 108시간이면 남자치고는. 어, 뭐야? 예비 방위 재무. 좋습니다. 예. 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채무 씨는 파비가 어려울 것 같다고. 아~ 야 정확하게 보시네요. 이번 연도는 그냥 포기하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네. 7년 뒤라. 아, 안 된다니까. 7년 뒤. 자, 안 돼요 저는. 7년 뒤. 어 가성 좋은데?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양이네요. 야 유진 양 60만 개. 미쳤다. 나머지는 어, 비슷한데요. 저 1800명을 언제 찍은 거야, 진영아? 지금 시그에 정석할 때 찍은 거. 아, 오케이. 이번 달은 어땠니? 이번 달에는 일단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맞이하는 생일이어가지고 최근에 시청자 오라버니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이렇게 60만 클럽을 또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아요. 진영이도 좀 대표랑 뭔가 못 비벼서 좀 서운한 게 있었지? 옛날에 서운했는데 아, 이제는 졸업했어? 이제는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어 그래? 나는 아까 양팡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번 네. 달 10월 이제 우리 보라 많이 할 거니까 좀 비벼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네. 어. 근데 저는 같이 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싶죠. 무슨 말이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고 싶으면 싶다. 얼마나 좋죠가 무슨 말이야.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좋아요. 네 이번 달도 고생했고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지각인데요. 지각이도 이번 달 처음 시작을 아마 꽁초 조끼를 시작했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꼴등으로 시작을 한 것 치곤 43만 개로 마무리를 했고요. 방송을 무려 120시간을 했고 합방도 26회를 했네요. 와. 네. 뭔가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꽁초 조끼 때문에 올 초에 한 거의 40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노방종이었어가지고 이틀 정도 꽁초 줍고 그리고 또 계속 유닛 방송 많이 하려고 노력. 마이크 입에 가까이. 네 이제 민심 투표 꼴찌하고 나서 각성 와서 열심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번 달에 당신 위에 있던 로나땅 씨가 하차를 하면서.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 달 꼭 로나땅은 이긴다는데 이게 또 네.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렸네요. 아 우선 되버렸네요. 이긴 건 맞아요. 아 버텼잖아요. 그렇죠. 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쵸. 자 지각 씨 근데 이번 달에 2주 동안 유럽 여행 또 그 다음 달이죠 있기 때문에 뭔가 10월 달에 가기 전에 또 최선을 다해놓고 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이크 말할 때 입에 가까이 붙이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칫당인데요. 칫당이도 역시 네. 별풍선 63만 9천 개, 합방도 24번, 방송도 120시간. 네. 네 전체적으로 준수하네요. 네. 네, 뭐, 네, 뭐 전체적으로 준수하고요. 이번 달은 이제 레드블루 RGB 대전하면서 네. 제가 가장 많이 참여를 했어요. 전 네 번이나 참여를 했거든요. 대표님과 두 번, 그리고 레드팀 두 번 해가지고 네 번 참여를 했고 또 이제 미생 콘텐츠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땅땅정보통도 2회 정도 또 진행을 했고 잠시만요. 네. 미생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 네. 그럼 미생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멤버 누구죠? 제가 알기로 모두 다 열심히 했던 걸로 아는데 본인 생각엔 유독 내가 열심히 했다 뭐 이걸 어필하고 싶었던 건가요? 네 제가 조금 유독 조금 열심히 아니죠 미생 콘텐츠는 근데... 내가 짠 건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본인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10등 그냥 그거죠? 미생 콘텐츠 때 뭔가 내 분량이 많아서 만족했다 네 내가 빛나서 좀 좋았다 그 열심히 돌려말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맞고요 네 네, 저 이번 달도 뭐 겜방도 열심히 챙기고 팀전도 열심히 하면서 보냈습니다 민심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좀 이따가 6시 넘어서 1차 민심 투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도 탑5 해서 2차 때 탑5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조이인데요 오 조이도 별풍선 많이 올라왔네요 35만 개면 네 맞습니다 좋아요 또 네. 갱신했어요 다친 거 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실밥도 풀었고 그래 좋습니다. 네. 아 그래 상처 같은 거 안 남았어? 흉터는 좀 남았는데 약간 태극 좀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머리를 붙였군요. 예쁘다. 맞아요, 머리 붙였어요. 오늘 화장 잘 됐어, 예뻐. 약간 네. 조이야 얼굉에 네. 있는 그 살, 약간 애기 젖살인 거지. 맞아요. 그치? 근데 네. 네가 어떻게 알지? 이거 애기니까 올리면은 뼈가 요 밑에 있으니까요. 아, 그치 그치. 이호 씨 말씀해 주세요. 저거 뭐? 저 젖살이 예쁜 거예요. 아, 이호 씨는 없나요? 전 더 빠졌죠.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조이는 방송도 이번에 113시간 하고 합방도 많이 하고. 네. 네. 좀 최고 시청자나 누적 시청자 수가 아쉬우니까 저거를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콘텐츠를 하나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전체 모임이라 다시 벌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대표님 그거 하지 마세요. 네?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그거 보여요.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그 프레임이 씌워지거든요. 네네. 최근 뭐야? 최근 스타일. 둘이 막는 거야. 당황 당황. 예. 오케이 오케이. 그거 말고 어떤 거 해줄까요 그러면? 다음 달에 합방 많이 해가지고 대표님이랑 더 비벼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랑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딱 23살다운 발언이었네요. 세다 세다. 좋아요 좋아요. 저 뭐 조이가 얘기한 것처럼 대표님 저도 이 녹음기 이제 그만 돌려주세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뭐 이호 씨?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텅텅 녹음기 그만 돌려달라고. 그거 플러스 나이. 나이도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이 빼고 텅텅 빼고 너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을까? 아 그렇긴 하네요. 근데 뭐 이미 다 알아가지고 상관없어요. 예, 네, 이미 다 알아. 알겠습니다. 네. 녹음기 뭐 좀 자제해달라 없어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더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 얘기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말씀하세요. 진짜 안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미 귀찮아. 진짜 안 해요. 개미 얼마 개미 귀여운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뱀맨. 자 다람 팀입니다. 야 별풍선 60만 개.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역시나 약간 그린 팀은 비슷하네요. 별풍선 우상향인데 조금 방송 시간이라 이런 건 아쉽지만 RGB 대전에 영향을 받았다. 자 다람 팀 이번 달 어땠습니까? 이번 달 그래도 RGB 대전으로 그린 팀 많이 하고 콘텐츠도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좀 그게 빠그러져서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을 좀 노려보고 있고 땅땅붙어동도 갔다 오고 막.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또 막 집 보고 이러느라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는 언제 합니까? 이사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아 구하면 어쨌든 이 10월에는 할 생각이다 이거죠? 네네네. 10월에는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 어제 양팡이 방송 봤는데 이제 서초 친구들 모이고 지각이죠? 네. 돈바리도 있고 그다음에 기레민 11월에 이사 오고 그다음에 다람티도 아마 조만간 또 이사 오고 네, 좀 가까운 친구들끼리 빨리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서초파 기대해보도록 깡패, 하겠습니다. 깡패! 깡패 대표님! 아니 벌써! 돈을 내요! 입회비를 50만원인데 30만원만 내래요! 그것은 이제 콘텐츠 비용이지요. 콘텐츠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아니 그렇죠. 저는 심지어 서초구에 안 사는데 내래요! 그것은 이제 당신 어디 사시는데요? 서초구 삽니다. 그렇죠? 네. 내셨어요 돈? 아 곧 내겠습니다. 네. 관상 끝나고 낼게요.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초입니다. 아 이번 달 합방 메뉴 기술 제일 많이 했네요. 36회. 네. 야 그리고 별풍선 40만 개 돌파 최고 시청자도 준수하고 방송 시간이 186시간. 아니 저거는 그거고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좌표 방송이고 제가 진짜 한 거는 90시간. 아 90시간? 그것까지 네. 다 계산을 했어요? 네 그 제가 따로 이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아니야 근데 저 비번방 찍었다는 것도 그 시간에 방송을 했다는 거잖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찍는 게 맞긴 해 입맞추네 입맞추 그러니까요 네. 마추 조추 저 36회 186시간 다음 달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왜냐면 네 못해요 저는 자신이 없고 그렇지만 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이번 달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만큼 효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은 조금 더 저라는 사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번 달 좀 열심히 달린 그치. 만큼 다음 달도 또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계속 녹음기 돌리고 있지만 그 이제 팀전이나 이런 게 아닌 그 이제 보라 비비기용으로 많이 할 거라서 신입분들하고도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좋아요. 예, 최대한 또 해보시고 생각해 보면 지안이나 뭐 예린이나 지금 캐릭터가 되게 좋지만 초반에는 거의 안 보이던 애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마초 씨, 뭐 연진 씨, 조연이, 다람이 다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비벼서 캐릭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진인데요. 이야!
58만 8천 개? 네, 와. 감사하게도 이번 달에 사랑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역시나 신입이기 때문에 뭐 최고 시청자나 누적 시청자는 그렇게 저희가 또 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방송 시간이 150시간이나 넘고 합방민 유닛도 20회 넘게 했기 때문에 좀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다음 달은 좀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 포부 같은 거 있을까요? 이번 달은 제가 이제 첫 들어온 달이어서 아예 노휴방으로 쭉 달렸었거든요. 아 휴방을 하루도 안 했니? 하루도 안 했어요. 단 하루도. 그리고 계속 방송했는데 다음 달에는 좀 이제 유닛이나 합방도 많이 하고 제가 좀 주도적으로 콘텐츠도 좀 짜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좀 크루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게 다음 달 포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또 신입이 들어오니까 연진이가 이제 또 선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잡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달 선배입니다. 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소신껏 해주시고요. 지금 하기 애매하면 조금 이따 해주셔도 좋습니다. 12시까지 투표가 됩니다. 자 PPT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각 분야 1등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합방민 유닛 방송 이번 달 최다 입맞춰 36개 앞으로. 자 누적 시청자 수 최대 1등 양팡 53만 앞으로. 그리고 별풍선 최대 1등 채연이 앞으로 와우. 네 먼저 마초부터 한마디 합시다. 아 일단 많은 유닛을 참여할 수 있게 해준 멤버들이 너무 너무 많이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준 덕분에 제가 또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나 아마 합방민 유닛 방송 최다 1등은 처음으로 추가 아닌 여성 멤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마초가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와 32번을 했는데 3등이네. 입마초 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자 이어서 팡이 이번 달도 고생했고 이번 달 RGB 대전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제 방송을 키는 바람에 누적 시청자 수도 많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달에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대표님과도 그렇고 재밌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팡이 고생했고요. 자, 채연이. 네, 이번 달은 그 RGB 이제 팀장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많은 또 응원을 받았는데요. 누적 시청자 수도 지금 3등에 또 이번 별풍선도 저희 RGB 레드팀 팬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준 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산 CK 때도 또 저희 반 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143만이라는 또 누적 별풍선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전달 오늘 그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렸는데 이번 상금은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역대 최다 상금이긴 합니다. 왜냐? 최대 3,150만 원을 걸어놨기 때문이고요. 오늘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최고 상금은 1,900만 원입니다. 와! 네. 그리고 깔끔하게 1등, 2등한테만 몰았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매 정각 10시, 11시, 12시 매 시간 150만 원씩 들어갑니다. 네. 누적으로 올려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 1등을 하는 게 좀 빡세다 싶으신 분들은 초반에 상금 먹고 빠지시면 돼요. 뭐 그건 본인들이 준비하신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가 늘 그래왔듯 월말계산 너무 많이 받더라도 너무 의시되지 마시고 너무 못 받았다고 너무 주눅들어 있지 마시고 말 그대로 또 보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벌칙도 벌칙 나름대로 스토리를 살리면 되니까 그 또한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월말계산 투표도 시작돼 있고요. 제가 뭐 빼먹은 거 있나요? 수발떡매네. 아 네. 그 여러분 말씀 잘해 주셨어요. 기계미 씨 확실히 이런 자본주의적인 거는 이번 RGB 대전 때 스벌떡맨님이 여러분들께 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6패를 했다 싶을 때는 6 곱하기 6, 4, 2,4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2승을 최군이 하면서 별풍선 약 7만 개가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7만 개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오늘 뭐 새벽 시간 있잖아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좀 안 터지는 시간. 그때 루즈하면 안 되니까 그때 랜덤 개를 좀 많이 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도와줘요 스벌떡맨 찬스를 여러분들이. 도와줘요. 네. 알아주시고 그리고 벤츠 형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최군이 생각하는
수장이 생각하는 이번 달 가장 열심히 한 사람 탑3를 얘기해주던, 아니면 3명을 얘기하기 좀 힘들면 한 명만 얘기해주면 그 사람한테 좀 몰팡을 해서 좀 주겠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 3명은 있는데 그 3명으로 갈지 아니면 한 명으로 갈지는 제가 소신껏 잘 결정하겠고, 본인이 선택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소신껏 결정하도록 하고요. 자, 저 빼먹은 게 있을까요, 돈바 씨? 저요. 네, 말씀하세요. 현준이 언제 와요? 현준이 10시에 옵니다. 아, 진짜? 10시에 오는 거예요. 더블 체크, 더블 체크. 그렇게 중요해? 강의도 그럼 10시에 들어와.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너한테 더블 체크까지 할 정도로? 정말로. 초파에 위신이 떨어진. 자, 오늘도 역시 12시까지 탑 12 멤버들만 식사 가능하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10시부터 상금 체크해서 누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표 한번 올려주세요. 자, 엑셀표를 올리면 유진양, 하현진, 그 입맞춰 그쪽은 얼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땡겨서 앉으시고 나머지는 뒤에 혹은 이렇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6시부터 잠시 뒤에 시작할 건데 초반에는 편하게 그냥 앉으세요. 7시부터 1등 이 자리, 그 다음에 2등, 3등, 아마 이때 여기까지가 한 10등까지 될 거예요. 예. 네, 나머지 11등부터는 뒤로 앉아주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없죠? 예! 자, 그럼 전체 네. 일어서서, 자, 발밑에 음료 조심하십시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까먹지 말아주세요. 7시부터 벌칙조 되시는 분들은 저거 꽃가루 넣는 거 못하는 것 같으면 초반에 추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네, 우선 밖으로 다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이 RGB 대전도 있고 추석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응원을 해주시고 이번 달 좋은 또 데이터로 겐방에 이렇게 많이 또 낙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카메라를 오늘부터 월말 계산을 다른 직원분이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느껴지실 거예요. 카메라 잡는 게 좀, 그래서 초반이기 때문에 장비들도 있고 조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금 초반에 좀 삐걱거리는 게 있더라도 알아서 애들이 맞추겠지라는 좀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밖에 있는 스태프들도 조금씩 조금씩 맞춰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미리 양해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월말결산 6시 7분, 9월 30일 6시 7분 입장풍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가요! Let's go!